청고마비의 계절 가을. 누구보다 말을 사랑하는 한 가족이 승마장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백마를 만나기 위해서라는데요. 그 전에 사극 때문에 말은 탔었는데 우연하게 또 제가 이렇게 타게 되고 만나게 됐어요. 그래갖고 주인 없이 한동안 이렇게 떠돌아서 승마장에서 그렇게 돼서 많이 마르고 근육도 다 풀려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돌보고 있어요. 루이스! 루이스! 우와! 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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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스가 우리 와서 반갑대 막 할래. 루이스! 루이스가 반갑대. 많이 먹어. 먹어. 많이 먹어. 아이고. 땡이! 땡이! 안 무서워?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응? 우후후후후후후. 아비야. 아비야. 안 돼. 할게. 시원아, 이제 우리 루이스 데리고 나가갖고. 네. 우리 루이스도 운동시키자. 아프. 루이스 준비하라 해서 우리 운동시킬까? 네. 알았어, 우리 루이스랑 막 뛰어다니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할까? 나와 있네. 승마복으로 멋지게 갈아입은 엄부녀. 오늘 루이스와의 호흡 기대되는데요. 자, 쿠쿠. 모래. 엄주, 아빠 루이스 탄다. 아빠 안녕. 오랜만에 루이스와 교감하는 엄아빠. 엄아빠도 루이스도 행복해 보이는데요. 지훈이에게 아빠의 모습은 어떤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까요? 지훈아. 엄지훈. 와, 와. 올라와. 아빠한테 와. 자, 지훈이가 이렇게 갑시다. 가자, 가자. 지훈이 혼자 한번 타볼까요? 지훈이, 지훈이 타서 저까지 돌아가자. 와! 야! 아빠의 응원 덕에 꼬마기수 지훈이도 혼자 타기 성공? 지훈아, 잘했어. 짜짜짜짜, 루이스 가자. 슈퍼맨이 돌아왔다 95화. 매일매일 서프라이즈. 가자. 가자, 루이스. 일로 따라와. 루이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루이스, 이리 와. 주방 이리 가라. 지훈아, 루이스가 우리 따라온다. 루이스가 우리 따라온다. 루이스가 우리 따라온다. 가자, 가자. 루이스가 우리 뭐 따라오네. 이제 지훈이야. 지훈아, 이제 루이스 샤워시켜줄 거야. 루이스를 세심하게 챙기는 엄아빠. 아빠 따라 지훈이도 옳지. 루이스를 상뜰히 챙기는데요. 이거 좀 이따 줄게. 옳지.
아빠 덕분에 오늘 지훈이에게 좋은 친구가 생겼습니다. 다음에 또 봐. 제가 동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억들이 좋기 때문에 그거를 지훈이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또 다행히 지훈이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거고 해줄 수 있는 거여서 그래서 이렇게 예, 같이 하고 싶어요. 루이스, 지금처럼 건강해야 돼. 꼬마 사나이 쌍둥이들이 찾은 곳은? 뭐야? 우와, 형들 뭐해? 형들 뭐해? 바로 강인함의 상징, 특공무술. 신체와 정신을 동시에 수련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좋다고 하는데요. 아직 아이고 막 몸으로 쓰는 운동은 안, 뭐 해야 되나요? 아이고 무조건 남자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살 때부터 했어요? 저는 3살. 그 할머 나이로 그러니까 이 나이 때 했어요. 유도를? 예. 할 수 있겠어? 이거 할 수 있겠어? 우와! 우와. 우와. 형들한테. 형들한테 안녕하세요 해야지.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형들한테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 옳지. 서주이도 배꼽 인사. 옳지. 야, 니들 오늘 생일이야, 생일. 차렷! 제. 경례! 특고! 경례! 특고! 바로! 야, 서원이, 서준이 완전 잘한다, 그치? 제자리에 앉아! 앉아! 자기 손으로 발가락 타기, 하나, 우와. 우와. 둘, 우와. 셋, 넷, 다섯, 야, 진짜 잘하는데? 네. 이번에는 발바닥 붙여서 나비! 우와. 나비! 나비! 우와. 나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 자, 이번엔 자기 이마가 발에 가는 거야, 이렇게.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출발! 출발! 자, 서원이 형 출발! 출발! 우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하나, 둘, 하나, 둘! 자, 하나, 둘, 돌아와, 돌아와! 하나, 둘. 자, 돌아가, 아빠한테 돌아가!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돌아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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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아빠한테 뛰어! 옳지! 아빠한테 뛰어! 옳지! 됐어! 됐어. 아, 됐어! 아, 됐어. 그 다음은, 자, 저기 돌아서 오는 거야. 전력질주. 출발! 야, 더 뛰어, 더 뛰어, 더 뛰어. 야, 더 뛰어, 더 뛰어, 더 뛰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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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자, 우리 서원이 형이 해볼까?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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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출발! 여기, 여기, 여기! 서준이 여기! 출발! 여기, 여기, 여기! 서준이 여기! 다시 가! 끝까지! 자, 다시! 다시 가! 끝까지! 자, 다시!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자, 이제 우리 준비 운동이 끝났으니까 특공무술 기본기를 한번 배워볼까? 봐봐! 아, 봐봐! 아, 봐봐! 어! 아! 서원이! 서원이, 출발! 어! 쌍가! 서준이, 출발! 서준이, 출발! 쌍가! 쌍가! 아이, 세 살인데 잘하네요. 운동 좋아하는 아빠 닮았나 봐.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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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재밌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도복을 입고 띠를 맨 것만으로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언젠가는 저를 좀 구해주지 않겠습니까? 든든한 쌍둥이니까. 잘 해낸 쌍둥이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한 아빠. 저희 토끼 하나랑 강아지 하나만 주세요. 너네 여기 먹고 있어. 아빠는 친구들 좀 만나고 올게. 아니야 아니야. 아빠도 좀 서울 나왔으면 놀아야지. 아니 그게 아니고 성환아 앉아봐봐. 아빠도 여기 오랜만이거든? 되게 설레요. 그런 마음을 너희는 아니? 그러면 먹고 있어. 아빠는 여기 앞에서 친구 좀 만나고 올게. 여기 앉아 서준이. 아니야? 아빠 여기 있어야 돼? 아빠 사랑해요? 이럴 때만. 이선 우와 예. 아이스크림에 쿠키를 얹어주면 강아지 완성. 귀여운 토끼, 시원한 아메리카노의 원숭이까지. 자, 강아지 누구야? 강아지. 그럼 서준이 뭐였지? 토끼. 토끼. 토끼는 어떻게 하지? 멍멍이는 어떻게 하지? 옳지. 자, 빨리 먹어. 아까 먹을까? 메롱. 메롱? 응. 뭐? 아, 이게 메롱하고 있어? 네. 메롱했어? 네. 서원이한테 메롱했어? 네. 서원이도 메롱해, 그러면. 메롱. 옳지. 이거 아빠 봐봐, 아빠 봐봐. 르르르르르.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불이야? 삐어 삐어 불러? 서준이 전화해. 여보세요 빨리 오시라고. 오세요 빨리. 어머 아빠 신고하고 올까? 소방차 오라 그럴까? 먹고 있어? 알았지? 야 소방차? 아 소방차? 누가 먹었니? 선이야 먹었어? 서준이도 먹었어? 이 없는 거 이로 들어갔어? 응. 뱉어내. 아니야. 아, 안으로 들어갔어? 지난주 700여체의 한옥이 수놓은 아름다운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삼남매. 가자. 아, 아빠도 여기 한옥마을에서 걸어보는 거는 처음인 것 같다. 여기 가보자. 아이스크림. 전주 비빔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비빔밥 빙수. 아 예뻐서 먹기 아까워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거 아빠랑 아침에 한 거랑 뭐 별반 차이 없지 지금? 네. 그렇지. 차이는 조금 나지만 아빠표 비빔밥도 훌륭했어요. 빙수줄게. 자 먹어보자. 대박이 한번 먹어볼래? 어, 뭐야 이거? 어,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맛이지? 대박이는 나중에 좀 커서 먹자. 1년은 지나야지. 1년 이상부터 먹을 수 있어. 응? 잘 먹네. 우와, 그게 다 들어가. 어,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옳지, 착하다. 먹고 싶을 때 표정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먹어야 돼. 어? 야야 쏘봐. 어? 야야 쏘봐. 아빠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그렇게 한, 아, 그렇지. 참 속도 좋아, 설아는. 응? 어, 좋아. 참 속이 좋아. 그지? 아빠 한번 먹여줘. 아빠. 옳지, 자. 맛있다. 어, 맛있어. 한 번 더. 맛있다. 맛있다.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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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만두 나왔거든요? 와, 만두다. 만두다. 잠깐만, 뜨겁대. 뜨거워. 뜨겁대. 만두야, 빨리 식어라. 그래. 만두야, 뜨거워. 만두야, 빨리 식어라. 만두야.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때 표정이야? 아, 그 표정이야? 어, 뜨거워. 뜨거울 때 표정 어떻게 하는 거야? 대박이 뜨거울 때 표정 해봐. 어, 그 표정이야? 오, 뜨거울 때. 이제 식었다. 먹어도 되겠다. 아빠 잘라줄까? 맛있을 때 어떻게? 근데 애교는? 애교는 어떻게? 아, 그게 다르구나. 아 하고 응 하고 틀리구나. 만두 맛있다. 배불리 먹었으니 이제 좀 놀아볼까요? 응? 자, 물 들어가 봐. 수아 물 들어가 봐. 괜찮아. 와, 시원하다. 옳지. 어이구. 어이구. 에이. 에이. 아차가. 아차가. 어, 여기 파리도 있나? 개미 있는가 보자. 개미야. 개미야. 같이 가자. 어디? 토끼지. 수아야, 너 왜 그러고 있어? 똥 아니지 지금? 똥이야? 아니야, 아니야. 똥? 똥이네, 똥이네. 와, 야, 똥을. 와, 난감하다 지금. 잠깐만. 아, 물어보자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수아야, 일로 와봐. 이거 애기 좀 봐주세요. 애들 기저귀 좀. 아이고. 수아야. 설아. 기다려봐. 아빠 오실 거야. 가보자. 예. 아, 죄송한데 이거 화장실 좀 줄 수 있어요? 애기 기저귀 좀 갈게. 예, 예, 고맙습니다. 와. 아빠가 지금 무척 당황스럽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재밌어. 이거 뭐야? 엄마. 어, 가자. 아빠가 놔줄게. 예, 언니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커서 와. 네. 와. 와. 수아, 수아 뭐 먹었어? 그래 봐. 오빠랑 놀고 있었어? 어? 오빠 몇 살이야? 다섯 살. 오. 아, 놀고 있었구나. 안심심하게.
아, 고맙습니다. 뭐 바쁘신데 저희 때문에 고맙습니다. 예. 손 흔들어지. 아, 오빠 안녕. 아. 아. 일로 오세요. 삼둥이는 무슨 일인지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이가 눈을 깜빡거려서요. 그 애들 검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아, 대한이가 요즘 눈을 좀 많이 깜빡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집중해서 볼 때 좀 많이 깜빡이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좀 잘 안 보여서 그러나 싶어서. 깜빡거리냐, 대안아. 대안아, 눈이 잘 안 보여? 눈이 잘 안 보여. 잘 안, 또렷하게 안 보여? 일로 와봐. 그럼,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잘 보여? 응, 잘 안 보여. 가까이서 보면 잘 보여? 응. 대안이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아니, 눈이 아파서 그래요?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이게 잘 안 보여요? 눈이 간질간질해요? 눈 간질간질해요. 아빠가 아이를 무릎 위에 올려서 앉아주세요. 네. 앉아주세요. 가운데 빨간색 불빛 하나 보일 거예요. 봐봐. 자, 깜깜하고 우리 빨간색 불빛만 볼게요. 저 앞에 보는 거야, 알았지? 옳지, 그대로만. 어,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는 두기. 야, 대안이 잘 본다, 저거 봐봐. 어, 저거 봐봐. 어? 뭐가 바뀌었어? 꽃하고 또 뭐예요? 만세예요. 대안이 같은데? 대안이 거 하나, 민국이 거 하나 줘야지. 아빠 거는? 아빠 것도 주자. 대안이. 그거 아빠 거. 네, 그 다시 공격 잘하는 주자. 이거 어디서? 대안이 줄까? 봐봐. 지금 만세가 뭐 하고 있어요?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사탕. 손에 뭐 들고 있는데? 사탕. 사탕. 사탕 들고 있어. 얘들아. 얘들아.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어, 잘한다. 어, 대안 해적됐다. 어, 저기 뭐야? 저기 뭐예요? 언니. 그렇지. 어, 잘했어. 너무 잘한다. 아, 제가 앉을까요? 네. 아, 티라노사우루스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보여요? 자, 이리 오세요. 아버지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눈 깜빡거리는 것 때문에 왔거든요. 그래서 네. 괜찮은 거지? 거는 눈썹이 네. 눈썹이 조금 눈 여기 각막 바로 근처에 와 있어요. 그럼 제가 바람을 거나 이렇게 좀 찔러서 그런 것 같으니까 저는 안약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눈을 깜빡거리게 심할 때 이렇게 넣어주고. 아, 그럼 괜찮아. 괜찮아. 근세가 좀 있고 약시가 있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근세 약시는 안경 착용을 하고. 시켜봐야 될 거야. 안경이야? 안경이야? 안경을 써야 될 거야. 이렇게 어린데요? 약시가 없으면 뭐 괜찮은데 네. 약시가 있어서 안경을 쓰는 게 좋을까? 아, 약시를 써야 이게 눈 네. 발달하는데 지금 시력이 안경을 쓰고도 한 0.5밖에 안 나와요. 아, 얘들도 좀 많이 안 좋으시고 지금 0.89 이상은 봐야 되는데 약시가 좀 안경을 쓰고 지금은 계속 끼고 있어야 돼요? 일단은 계속 끼고 있어요. 앞으로는 아마 대안이가 안경을 쓰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대안이가 안경을 쓰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돼 떨어져! 떨어져 보낸다. 보낸다. 어, 여기 대안이 눈 깜빡거린 것 때문에 검사 맡으러 왔는데요. 대안이는 앞으로 계속 안경을 써야 된대요. 예, 민국이하고 만세 괜찮고요.
아, 안 좋은 거 물려줘서 미안하네. 우리 당신이랑 눈이 안 좋아서. 눈 여기 가봐. 네, 안 좋은 거 물려줘. 네. 안경 맞춰서 우리 갈게요. 네, 알았어요. 사랑해요. 안경. 대한이 안경 쓸까? 이거 봐봐. 이 안경. 대한이도 안경 쓰면 이렇게 예뻐져요. 봐봐, 예쁘지? 응. 대한이도 안경 쓸까? 응. 안녕하세요. 아, 이 안경. 어떤 안경? 노란 안경. 노란 안경 써보자. 나는 빨간색, 분홍색. 난 저 분홍색. 난 이거 봐봐. 난 이제 분홍색. 자. 우와, 나 해석 쓰겠다. 안경 썼어. 자, 써봐요. 자, 여기 봐봐요. 똘똘이 스모크 일로 와봐요. 자, 우리 똘똘이 스모크 봐봐. 똘똘이. 똘똘이 스모크. 일로 와봐. 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태한 이거 껴볼까? 태한 일로 와봐. 아니 이게 빨간 거 빨. 요거 요거 이거. 여기 봐봐. 태한아 저기 봐봐. 태한아 저 앞에 봐봐. 어때? 아빠. 이게 제일 낫다. 네. 요거 요걸로. 태한이 안경 맞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태한아 이거 써봐봐. 이거 쓰면 잘 보인대. 봐봐요. 이거 쓰면 앞이 잘 보인대. 봐봐요. 잘 보이지? 민국이 얼굴도 보고. 민국이 봐봐. 봐봐. 아버지 봐봐. 더 잘 보이지 않아? 그치? 아휴.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안경을 쓰리라고 인지해 뭐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대한이는 자랄 때 민국이나 만세에 비해서 신경 쓸 일이 많지가 않거든. 가뜩이나 미안한데 또 이런 안 좋은 것까지 물려주게 돼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아빠가 삼둥이를 위해 준비한 서프라이즈 코스. 저게 뭐야, 작가들 작품이야. 봐봐. 야, 멋있다, 그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미술 작품이 가득. 가까이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미술 축제인데요. 삼둥이가 좋아하는 것들도 가득. 우리 삼둥이에게는 최고의 놀이터네요. 아, 캘리그래프. 대한민국 만세 이름 써주실 수 있으세요? 미술에 애정이 깊은 송아빠에게도 삼둥이와의 첫 미술축제는 특별한 의미. 오늘을 기억하기 위해 대한민국 만세를 새겨봅니다. 아빠 배 아파요. 어? 배 아파요. 배 아파? 네, 뭔가. 뭔가 할 것 같아? 뭔가. 뭔가 할 것 같아? 응. 네, 잠깐만 좀 봐주세요. 화장실 어디 있어? 뭔가. 뭔가 해. 작전병, 민국이의 응가를 구출하라. 적당한 속도와 흔들림의 조절이 관건. 안 돼! 접어! 뭐.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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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미션 성공 후 거리 공연에 푹 빠진 흥이 나는 삼둥이. 빨리 빨리 노래 불러 빨리! 아이야고 빨리 빨리 노래 불러 빨리! 빨리 더! 더! 빨리 더! 저희가 이번에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동요 한번 불러볼게요. 동요 불러주세요. 같이. 대한민국 맛에 좋아하는 노래 불러주시려고 나왔다. 숲을 지나서 가자. 멀리 멀리 지어서 가자. 끝이 되어 나타나는 바로 새가 나온다. 바로 새. 민국이도 한번 해볼까?
아차! 자, 이거 민국이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오, 마이크 테스트. 센스 있는 감독님. 둘, 셋, 네. 정글 슬픈 불러서 가자. 엉엉 엉엉 이어서 가자. 입지 대가 난다면 과거 생각. 만세도 하세요. 만세는 그러면은 우리 아빠 힘드니까 아빠 힘내라고 우리 노래 하나 불러줄까요? 차! 차! 아빠 힘내세요 한번 해볼까 우리 힘차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아니. 아빠 힘내지 마요. 숫자성? 숫자성? 악어떼. 악어떼. 눈을 뗄 수 없는 기묘한 분위기의 인형들. 사람인 듯 사람 아닌 사람 같은 너. 과연 그 정체는? 인형이 움직여요. 봐봐, 인형이 움직여. 어디 갔어? 어디 있지? 인형이 움직여요. 오, 인형이 움직여요. 오, 인형이 움직여요. 아버지. 인형이 움직인다. 안녕하세요. 오, 인형이 움직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움직이는데? 인형아, 왜 안 움직여? 인형이 뽀뽀해야 깨어난대요. 응? 만세 뽀뽀. 아빠 저 인형. 뽀뽀. 아빠 저 인형 왜요? 손 뽀뽀, 손 뽀뽀. 손 뽀뽀해야 인형이 깨어난대. 어, 깨어났다. 어, 깨어났다. 인형이 깨어났다. 손 뽀뽀하니까 인형이 깨어났다. 뽀뽀? 또 뽀뽀해야 깨어나지. 그렇지. 움직이지? 아니지. 안 움직이는데. 인형 뺨에 뽀뽀해야지. 어. 뺨에 뽀뽀해볼까 아빠랑? 어, 저게 돌 많이 감사합니다. 있어요. 감사합니다.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거 타고 가자. 아빠 저거 타고 가요. 공룡이. 뛰어가보자. 공룡한테 빨리 뛰어가보자. 그렇지. 빨리 공룡한테 뛰어가보자. 와, 공룡이다 공룡. 대한민국 만세 좋아하는 공룡이에요. 이건 무슨 공룡이지? 지연이에요. 지연은. 에? 오빠 똥꼬. 똥꼬가 어딨어? 여기 여기 밑에서 똥꼬가. 똥꼬가 비슷했어요. 아니, 민국이 똥 묻었다. 민국이 나, 어? 나 공룡이잖아. 아빠 잡아먹겠다. 아빠 잡아먹겠다. 잡아보세요, 빨간 거. 어디요? 어, 공룡. 어디? 공룡이. 공룡이 어딨어요? 공룡이. 공룡이 어딨어요? 공룡이 어딨어요? 지난해 움직이는 공룡을 보고 눈물 쏙뱉던 삼둥이. 공룡 그만해! 부쩍 큰 만큼 이제 움직이는 공룡과도 친해질 수 있을까요? 공룡이 어딨어요? 공룡이 어딨어요? 공룡이야 공룡!
좋아, 나 좋아, 나 좋아. 공룡이야, 공룡이야, 공룡이야. 진짜 공룡한다. 야, 진짜 공룡이야. 야, 뭐야, 그렇게 공룡 좋아하다니. 눈 감고 있어. 아버지. 눈 감고 있어. 눈 감고 있어. 아버지. 눈 감고 있어. 아버지. 어,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우리야, 공룡들 숨자, 빨리. 빨리,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어디가, 어디가, 이리와. 공룡 안녕. 봐봐 안 무서워. 이리 와봐. 안녕 해야지. 안 무서워. 봐봐 안 물어. 봐봐 이빨도 안 무서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봐. 만세. 이리 와봐. 안 무서워. 이리 와. 무찔러줘. 아버지 무찔러줘. 무찔러줘. 야 공룡 이거 봐. 에 공룡 가만 있어. 공룡 누워. 공룡 누워. 빨리 누워. 자, 공룡 누웠어, 이제. 공룡이요. 아빠, 이 이름은 티라노예요, 티라노. 어, 티라노예요, 티라노. 일로 와봐, 괜찮아, 일로 와봐. 아빠가 눈 가리고 있잖아, 괜찮아, 일로 와봐. 아유, 힘드시겠지만 잠깐만 누워 계세요. 자, 공룡이 말도 해, 봐봐. 삼촌 사랑해, 해봐. 공룡 사랑해, 해봐. 말도 해, 그럼. 공룡 사랑해, 해야지. 나도. 거봐, 공룡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 이빨 만져봐봐. 안 무서워. 만져봐봐. 입에 쭉 걸렸다. 어, 이 다 닫고 있으라고 이렇게 자. 만져봐봐.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프지? 응. 그냥 안 아픈 거야. 안 아프지? 근데 안 아파, 뭐? 안 무섭지? 아까, 아까미. 아빠 만져봤다. 아빠 나 만져봤어요? 공룡 만져봤다. 이제 공룡 일어나라고 할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아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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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무서워. 만세도 만져봐봐.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조금 안 아프잖아. 안 아프잖아. 안 아프잖아. 안 무서워. 야, 우리 이제 공룡 잠들었는데 일어나기 전에 또 토발 도망가자. 공룡 잠들었는데 일어나기 전에 토발 도망가자. 자, 우리 공룡 일어나자. 자, 일로 와. 자, 일로 와. 자, 빨리. 공룡 일어나세요. 혼자 못 일어나. 도와줘요. 네, 알았어요. 공룡 도와줘야 된대. 공룡 도와줘야 된대. 어디로 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아빠 도망가자. 이리와, 태연아, 이리와. 아유, 공룡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이리와. 아니,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집에서 하루 종일 공룡만 찾아요. 그리고 공룡 그거 뭐 아 디라노 아, 이러면서 다니고 민국이도 그렇고 만세도 그렇고 그렇게 공룡 찾다가 정작 공룡 나오니까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공룡 안 무서워 공룡 안 무서워 아 이 자식들 그냥 아직도 애기구나 싶어요. 그런 거 보면 한국 생활 중인 사랑이네로 가볼까요? 취아빠와 사랑이는 아직 꿀잠 중? 드디어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첫 한국 생활에 짐이 한가득. 한 달간 생활할 한국 집을 둘러보는 시어엄마.
旦那様はよく知っていると思うんだけど、私はまだ住んだこともないし、文化のことをよくわからないので、実際に住んでみて、もっともっと韓国のことが知りたいっていう気持ちがあったのと、すごく興味があった。 サランのために。サランママ持ってきたんだよ、これ。キムチ作ったよ。キムチ作ったの？サランラーマンドラッチ。こうやって混ぜるやつはサランがやったよ。これ手作り？うん、そうやで、マジで。すごいじゃん。もうちょっとしたらもっと美味しくなるだろう。サランマンドラッチよ。 わあ、うわ、現地のおいしさだね。うわ、朝日やね。うん、美味しい。美味しそう。ちょっと浅漬けだけど、美味しかった。食べやすかったです、すごく。ちんちゃましたよ。<笑> <笑>어한다위시작너무재밌다저의노래아래위아래 한국에서의 첫 아침 메뉴는 얇게 썬 채소에 참기름을 듬뿍 넣어서 살살 볶아주고 고추장까지 그릇에 얹어 담아내면 시옥표 양풍 비빔밥 완성! 비빔밥에 김치가 빠질 수 없겠죠? 치블리 부녀가 만든 김치까지 더해주면 제대로 된 한국식 아침상이네요. 사랑, 우리 가족 해! 비빔밥 만들었어요. 자, 검수하고 사랑, 세노!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오케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래, 아치케 해야 되지? 아치케! 아치케! 우와. 아, 맛있어. 맛있구나. 비빔밥은 비빔는. 이렇게 비비는 거야. 그래서 비빔밥. 그러니까 많이 비벼야 돼. 아빠 다 먹었습니다. 아니야. 빨리 먹었어요. 엄마 먹었다. 빨리 먹었어. 뭐 이까 했었다. 저도요. 아빠 뭐 다 먹네. 기분이 나더니. 내가 아니 판치판치 뭐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랑, 네. 그래, 이거 이쁘다네. 그래, 엄마 그래, 좋아, 좋아. 어디서 샀어요? 난데모시장. 난데모? 아찔해. 난데모시장. 난데모시장. 엄마 먹고 싶다. 아빠. 네. 엄마도 가고 싶다.
그러면 안내무시자 한번 갈까 또 다시? 네. 응, 됐고 샤베르네. 랜덤 샤베르네요. 랜덤 샤베르네, 수고해. 다시 시작하나? 어디 갈래 때문에? 엄마, 한국어 많이 해주세요. 네. 네. 한국에 지금 살게 돼서 서울에요. 한국에 지금 살게 돼서 서울에요. 네? 한국에 처음 살게 되어서 서울에요. 이제 유대. 와카레 나니 유대가 뭐가? 한국에 처음 하지메드레 처음 살게 되어서 서울에요. 서울에요.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좀 통용해줘. 서울에요. 이 사람 통용해주세요. 이 사람이 무슨 말 해주지 아빠는 이해가 못하겠다. 마마 파이팅 나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은 츠플리네. 사람 밑에. 그런데 시엄마 지금 뭐 하려는 걸까요? 밑에 스탠바이 사람 뭐야? 사람 하즈카시이나. 이다. 한다. 택시. 뭐 하지 마 때려 그래. 택시 너무 아깝나. 잠시 후 소녀시대 언니들과 일명 단발의 만남. 너 안 받을 거야. 언니들과 사랑이의 추격전. 전보다 한층 더 가까워진 사랑이와 언니들. 잠시 후 그 서프라이즈한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저녁 외식에 나선 쌍둥이네. 배고픈 사람. 서준아, 배고파요? 배고파요. 서은이 배고파요? 네. 우와. 이게 뭐예요? 바나나 카츠 나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달콤한 바나나를 바삭하게 튀겨 아이스크림에 퐁당. 쌍둥이 취향 저격. 아빠 먹을까요? 알았어요. 기다려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몰라? 서라 이거 뭐야? 뱀. 뱀이? 뱀. 뱀? 네. 뱀 같아요? 예. 이게 뭐냐면 바나나야. 먹어봐요? 먹어봐요. 근데 바나나를 아이스크림에 이렇게 찍어서 아 해봐. 아 옳지. 어때? 맛있어. 아, 옳지. 야, 너네 엄마랑 있을 때 이거 언제 먹어? 뽀뽀. 서로 한 번씩 먹여줘. 형. 아, 옳지. 서은이도 줘봐. 동생 한번 아 해줘. 동생아. 아니. 동생 서준이 한번 해줘. 아. 자. 그리고 동생 한번 아 해줘. 옳지. 너무하다 서은아. 동생 아 해줘. 서은아. 아니 동생은 줬잖아. 아니 동생은 줬잖아. 이게 뭐야. 에이 시사하게. 서원아 형이. 옳지. 아우야.
놈들. 뭐 나왔다, 뭐 나왔다. 그만, 그 장난하는 거지. 우와. 치즈와 돈가스를 좋아하는 쌍둥이를 위한 아빠의 선택. 통치즈와 돈가스의 환상적 콜라보. 자, 자. 돈가스. 어? 어, 진짜 치킨이네? 응. 치킨. 우와, 치킨이야. 치킨이지? 응. 뭐라고? 임? 야, 진짜 맛있는데?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야? 뭔가? 아구. 어? 아구. 아구? 어, 아구. 아구, 아구. 아구 맛이라고? 너네 악어를 먹어봤어? 악어 어떻게 생겼는데? 야! 진짜 이게 악어 맛이야? 이게 악어 맛이라고? 네. 우리나라에 악어 고기 하나 있나? 서울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해줘. 아빠. 아니, 물어보면 대답해야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 아빠? 서은이는? 엄마. 아유, 아빠. 아유, 아빠. 아, 됐어. 늦었거든. 며칠 후 어김없이 돌아온 목욕 시간. 아빠, 물쳐. 어? 물쳐. 그러면은 일단 형을 시켜서 내보내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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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손을 자, 자. 이거 준비해. 우리 아빠, 우리 아빠. 물 있어. 아빠. 펌프질 해봐, 펌프질 해봐. 됐다, 됐다. 일로 와. 야, 붙어. 이거 메구. 이거 메구? 응. 허준이 이거 놓을 거야? 응. 자. 알몸에 이걸 맨다고? 응. 밀어서. 이게 할까? 어. 포기해 이제. 졌지? 아니야. 오? 아, 이거? 아저씨들 몇 시에 잘 거야? 일곱 바. 어? 일곱 바. 일곱 시에 잘 거라고? 지금 11시인데 7시 잔다고? 아빠. 네. 고기 이제. 아빠, 이거 봐. 읽어보라고? 예. 이쁘게 말해. 이거 봐요. 코끼리는 어디로 갔을까? 어? 코끼리는 안방으로 가서 잤대. 아니요. 아니에요, 해야지. 아니요. 코 자요. 코 자요? 우유 먹고. 우유 먹고, 먹고요, 해야지. 먹고요. 삼남매도 외식에 나섰는데요. 대박아, 너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옳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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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아빠가 지금 너네를 위해서 지금 맛있는 걸 시켜놨는데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있는데. 맞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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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하고. 고맙습니다. 이것도 먹어볼래? 우와, 이거 잡채, 잡채라는 거야. 응? 또 그걸 또 손으로 받쳐가지고. 맛있어? 맛있어? 나봉?
잘 왔어 여기? 아, 옳지. 와, 맞다. 야, 이거 봐봐. 떡갈비라는 건데. 대박아. 대박이다. 냄새만 맡아봐. 냄새. 어, 냄새만 맡아. 아빠가 잘라줄게. 자, 이거 먹자. 포크로 먹는 거야. 맛있어? 오, 입맛에 맞나 보다. 설아, 벌써 다 먹었어? 와, 설아야, 설아는 떡갈비를 엄청 잘 먹는다. 떡갈비? 고기 이거? 먹어봐, 수아야. 너무 많아. 수아는 잡채를 좋아하구나. 수아야, 여기 뱉어. 뱉어, 여기 뱉어. 뱉어. 뭐라고 너 이거 이렇게 여기에 집착을 하지? 와. 대박아, 대박아, 대박아. 그래서 커서 이거 언니들하고, 어? 아니, 그건 숟가락. 숟가락이야? 숟가락이라고. 볼따구는? 어? 우와, 볼따구. 그건 이거 맛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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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따구는? 볼따구. 볼따구. 그렇지. 아빠 이름 뭐지? 너 이름, 이동국? 우와! 아빠 이름. 아빠 이름 뭐지? 언니들 이름 뭐야? 언니 이름. 언니 이름. 엄마 이름. 이동국? 다 이동국. 엄마 이름. 이수지. 우와, 설아야, 수아야. 아빠랑 있으면서 어때서 좋았어? 이틀 동안? 어?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 아빠가 운동한다고 이제 못 볼 수도 있는데 보고 싶을 것 같아? 어? 어? 너 왜 이렇게 많이 먹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한 달 동안 못 보는 상황에서 지금 헛구역질 나와야 돼? 응? 어? 그래, 아빠보다 밥이지. 아빠는 슬픈데. 어? 아빠 보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전화해서 아빠 보고 싶어요, 그래? 설아, 수아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아빠가 좋아. 수아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어? 수아? 안 들리는 척 하는 거지? 대박아! 대박아! 대박이는 아빠가 좋으면은 오른손을 들고 엄마가 좋으면은 왼손을 들어, 알았지? 대박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 어? 엄마가 좋아, 아빠. 어? 아니 아니야, 그 왼손 말고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엄마가 좋아. 맞아요. 그래. 아빠도 너희만 할 때 엄마가 좋았다.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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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래도 재밌었지? 따봉! 자, 그럼 따봉! 자, 따봉! 자, 서로 따봉! 수아도 따봉! 드디어 48시간이 서라, 끝났고 서라, 수아, 이제 엄마 만나러 갈 거야. 네, 그럼. 다 채워줄게. 엄마! 엄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문 올려. 아, 제발. 어? 왜 이렇게 신났어? 얘네는 어? 재밌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떡해, 우리 아빠. 아빠는 좀 슬퍼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아직 좀 아직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아니야 지금 슬플 때 쟤네 지금 슬픈 표정을 하는 거야. 어 그래 이게 바로 대박이 리얼이거든. 대박을 대박은 리얼이야, 그지? 대박이밖에 없다 아빠는. 밀지 말고 뽀뽀. 밀지 말고. 대박이 빠빠이. 슬퍼요. 들어가. 조심하고. 뽀뽀. 수아도 뽀뽀. 아빠 뽀뽀. 따봉. 빠빠이 얘들아. 까칠한 아기가 타고 있습니다. 운전 조심하세요. 아빠 좀 왔죠? 아빠 집에 갔어. 저기 아빠. 재밌었어요? 재미없어. 재미없어? 재미없어. 에이 거짓말. 에이 대박이네. 재밌었어요? 재미없어. 우리 집에 가면 제시제야 언니랑 놀자. 어? 당분간 못 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많이 아쉽고 또 섭섭한 그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애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있는 시간에 점점 정이 들고 경기 준비를 한다든지 수업을 할 때도 정말 예전보다 애들 생각이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이런 좋은 추억을 생각을 하면서 버텨내야죠. 젊음이 가득한 세상, 이태원의 핫플레이스. 경리단길 데이트에 나선 가족은? 지원아, 여기가 경리단길이야, 경리단길. 어? 엄부녀의 눈길을 끈 건 무더위를 날려줄 아이스크림. 어서 오세요. 지훈아, 이 아이스크림 맛있어. 쫀득쫀득 아이스크림이다. 퍼키 아이스크림이래, 지훈아. 어떤 거 드릴까요? 어떤 거 드릴까요? 지훈이 골라봐. 초콜릿, 네. 바닐라, 딸기. 지훈이 어떤 맛 먹고 싶어? 딸기랑 멜론이랑 섞어 먹을까? 지훈이? 네, 이거 잡으면 너기만 드릴까요? 오케이? 퍼키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오. 잡아보세요. 오, 잡아봐, 잡아봐. 잡을까요? 잡으면 많이 줘요. 많이 줘요, 아이스크림. 잡아보세요. 아이고. 맛있어요? 와, 잡아줄게.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자, 아, 기영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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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많이! 네. 아이스크림? 많이! 맛있게 드세요! 우와! 우와! 이거 언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세요. 주세요. 아직 주세요. 빨리 주세요. 아직 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고맙습니다. 예, 지현아. 지현아, 고맙습니다. 예. 옳지.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지현아, 먹어봐. 뭔가 으스스한 분위기에 무시무시한 소품들이 한가득. 이곳엔 무슨 일이에요? 날이 너무 덥잖아요. 날이 너무 덥고 엄마 오는데 이 폭염을 입기 위해서 잊혀주기 위해서 했는데 지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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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 배 응? 배 내가 누군데? 배 엄마 가자 아빠 가자 배 배 아빠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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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에이. 에이. 지원이 원숭이 한번 써볼까? 아 쇼쇼 아 쇼쇼 일단 여러분 밤에 불을 끄고서 이런 거 입고 있으면 무섭겠죠 그래도 아빠 이거 살 거야 뭔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훈이네 어머 저도 놀랐어요 많다 또 한 마리 갖고 와봐 지훈이는 무섭지도 않나 봐요 무시무시한 엄마의 환영식 준비는 계속되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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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아 어? 엄마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어? 이건 좀 너무 심한가? 엄마가 이렇게 불길 날다 하이파이브를 혜진씨 진짜 걱정되는데요? 어 얘 뭐야 지훈아 지훈아 이렇게 제발 치과 가서 선생님 어떻게 쳐다봤어 지훈이가 그래 그렇게 지훈이가 그래 그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고 한번 엄마 아 그러겠지? 응? 감독 엄태우 소품 엄지훈 주연 윤혜진 제목 옥보계단 한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 최종 리허설까지 완벽 과연 리얼리티 스릴러 옥보계단의 결말은? 무서워한다? 여보 어머 깜짝아 아씨 괜히 깜짝아 엄마 여보 야 왜 이래 기자 아빠! 아빠 왜 이러? 아빠 왜 이러? 지훈아!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귀신이야? 엄마! 네! 아빠! 뭐야! 어디 들어갔어요? 왜 귀신이 돼 있어? 엄마? 엄마 똑똑했어! 엄마 아유 무서워! 엄마 무섭게 할 엄마 놀래켜 주려고 아빠랑 이거 했어요? 이거 잘 했으면 나 되게 무서웠을 수도 있을 뻔했어요 아, 너무 더워서 그냥 들어왔는데 처음엔 되게 놀랐어요 엄마
놀랬는데 불 켜니까 귀엽더라고요. 나가서 그래도 엄마 생각해줘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있었다는 거 생각하니까 그게 또 너무 고맙고 고마웠는데 무서워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네. 준아 거기 밥 김밥 만들어 또 갈 거야? 저거 만드는데 누구랑 갈 거야? 아빠랑 갈 거야? 엄마랑 갈 거야? 아빠랑 갈 거야? 엄마랑 갈 거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준아 엄마 엄마 그럼 아빠가 좋아? 저 오빠가 좋아? 좋았지 저거 만드는데 누구랑 갈 거야? 아빠랑 갈 거야? 엄마랑 갈 거야? 아빠 아빠 어, 여보가 데려가서 그러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야! 고마워 여보가 부르네 왜 저러? 여보가 부른다니까 지현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응가한다 잠깐만 저 기저귀 일로 와봐 나와서 하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음산한 분위기에 괴기스러운 소품들 이곳에 겁많은 삼촌이가? 괜찮을까요? 이거 봐봐 어? 이거 무슨 소리야? 귀신 나오나? 조심하세요 만세 같이 가요 자, 대안이 올라가요 자, 먼저 올라가요 조심하세요 아버지 뒤에 있어요 아빠 어 여기 있어요 자 대안아 꼭 지켜줘 대안이가 귀신 나오면 무찔러줘 공룡 보고도 눈물 쏟은 삼둥이 돈 많은 삼둥이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아빠의 깜짝 이벤트 무슨 노래지? 아빠 어서 가 빨리 가자 자, 귀신 나오면 대안이가 아버지 지켜줘야 돼요 대안이가 무찔러야 돼요 알았죠? 네 만세도 지켜주고 만세도 지켜주고 예국이도 지켜줘야 돼요 알았어? 어 저기 봐봐 도깨비반스다 도깨비반스가 어디 있어? 도깨비반스 여기 도깨비반스 도깨비반스 있어요? 여기 와요 자 여기 앉으세요 엄마 이제 올 거예요. 동영만 만져주세요. 자, 이제 드세요. 아빠 닭이에요, 닭. 아, 닭이에요. 이건 뭐야? 아, 수제비다. 대현아, 여기 잡고. 역시, 아, 잘 먹는다. 만세야, 이거 자리 잡고 먹어봐. 너무 잘 먹어서 너무 커졌지? 자리도 너무 커졌어요. 나 못 잡으겠어요, 또. 잡아주세요, 근데. 다시 어른이 잡기 힘들다. 거의 놓쳤어. 그렇지. 이거가 안 잡고 지네. 잘 잡아봐요. 아버지처럼 이렇게 잡아봐요. 자, 어? 이렇게. 아빠 다 젓갈 주세요. 아빠 줄 거예요. 이건 어려워요. 아니 만세야 이렇게 아버지처럼 그릇 잡고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마셔요. 아닌데 잡고 꾸덕 잡. 아우 참. 드디어 만세도 성공!
아이들의 성장은 부모에겐 매일매일 서프라이즈. 만세야, 잘했어? 언니, 콩나물 좀 먹었는데 나 먹었잖아. 먹었다. 그런데 송 아빠는 어디 계세요? 아, 이제 숨 웃길 것 같은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모님, 빙수 주세요. 아이들의 두려움 극복을 위한 아빠의 특급 작전. 그 결과는? 재미없어, 민구가. 아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빠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거 하고 한대. 무섭지 않아? 만세 안 무서워? 네. 에이, 자식들. 일로 와봐, 아버지 팥빙수 줄게. 맛있는 팥빙수 일로 와보세요. 아니, 민구 다이아민구만 될 거가 없어져요. 알았어, 안 먹을게. 민구가. 네. 아빠인지 어떻게 알았어? 그린 아빠인데. 그냥 알았어, 바로? 네. 어? 아빠 귀신이었어요, 멀리서. 만세 귀신이었어, 만세 귀신. 무서워서 멀리 멀리 도망가게 해야 돼. 만 귀신이야, 이제. 자, 봐봐. 하나, 둘, 셋 하고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자, 가발 쓰고. 해야지. 자, 하나 더 세탁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한바탕 소동 후 여행길에 오르는 삼둥이네. 어디에 가려는 걸까요? KTX 광명역이에요. 아, 진짜 기차역 엄청 크다. 치치! 치치야! 네, 좀 있으면 기차가 올 거예요. 비오나 비싼다고 들어와봐. 아버지랑 어디 가는 거예요? KTX 타고 아버지랑 부산 가는 거예요, 부산. 부산 저희 아내랑 첫 결혼 생활을 한 곳입니다. 신혼 4년을 부산에서 보냈기 때문에 좀 남다르죠. 아이가 세포분열한 곳이기도 하고. 우와, 엄청 빠르다. 봐봐, 지금 이제 가을이 시작되려고 하는 거야. 하늘이 높아졌지? 구름이 멋있지? 멋있어요. 구름이 멋있지? 오늘 의상 컨셉도 가을 남자야. 우와. 아빠가 아까 기차역에서 이거 하나 샀거든?
자, 우리 이거 먹자. 엄마가 이거 맛있겠다. 자, 자, 만세야 삼촌 갖다 드려 빨리. 우리 먹고 먹자. 삼촌 갖다 드려. 삼촌 갖다 드려 빨리. 삼촌 드세요. 빨리 갖다 드려. 드세요. 어, 드세요. 나 이모한테 줄래. 어, 이모한테 갖다 드려. 어, 뒤에도. 아빠 너무 많이. 기차에서는 간식 먹는 재미야. 아버지 어렸을 때는 삶은 계란에 사이다 하나 있으면 그냥 세상 다 가진 것 같았어. 아버지 좋대야. 대한민국만 살기 기차 타니까. 갈 건데 혹시 간식차 오면 5,000원씩 줄게. 5,000원. 대안이 5,000원. 나는요? 만세 5,000원. 민국이 5,000원. 이 돈 드리고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돼. 알았지? 그리고 거스름돈 받아야 돼. 거스름돈. 알았어? 그냥 거. 선생님. 이모님이다. 자, 설아. 응. 지금 우리가 어디 가는지 아세요? 소녀시대 언니 만나러 가서. 응. 소녀시대 언니 기억나? 네. 오, 어떤 기억나? 이렇게 할 거야. 아, 거기 되게 옛날에 이거 했잖아. 언니. 한 번 더 이렇게 할 거야. 소녀시대 언니들이 해줬던 양탄자 놀이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랑이. 한 번만. 언니들이랑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죠? 하지만 사랑이에게 뽀뽀까지 받은 유나 언니. 오늘은 어떨까요? 아, 그 이후에 사나이가 너무 많이 찾았어요. 노래도 잘 듣고 그 춤도 잘 춰서 또 보고 싶다고 했었어요. 아버지. 왜? 빨리 시원히 언니들 만나고 싶다. 아, 그래? 시원히 언니 빨리 만나고 싶어? 위, 아래. 아니야. 야, 그거 언니들한테 앞에서 하지 마. 자, 여기 오는 거 기억나? 응. 사랑아, 아기 때 왔잖아. 아기 때? 어. 설아, 이거 봐봐. 어, 사람도 있고. 어, 이거 누구야? 다 여기. 그때 제주도 갔다가 사진 찍었잖아. 기억나세요? 어이구, 있어서 진짜 다행이다. 그 시각 소녀시대 언니들은 안무 연습이 한창인데요. 자, 안녕하세요. 사랑아. 자, 할머니 날 몇 살 됐어, 사라? 5살. 사랑아, 언니들 봤어? 미스터 택시 추는 거. 미스터 택시. 스키니야, 스키니야. 고라래. 말 안 했어. 정신없이 내 맘대로 drive tonight. 오늘 언니들 기억나?
언니들 기억나? 기억나지. 사랑아, 언니 이름 뭐야? 물어봤거든요. 그 소녀시대 언니 기억나냐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기억나는데 그거에서 같이 뭐 했잖아. 그거 하는 거 맥도에서 그거 하는 거 기억을 하대요. 언니 이름 뭐야? 언니 이름 뭐예요? 왜? 알았어. 네. 자, 하루가 다르게 사랑아 팔 다리가 엄청 길어. 엄청 네, 막. 사랑이도 나중에 모델 될 것 같아. 도망가. 야, 사랑아 언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시작! 빨리 가! 잡아! 사인이 잡았다! 죽었어! 사인 죽었어! 죽었다! 사인 죽었다! 나 안 받을 거야! 언니 빨리 달릴 거야! 하나, 둘, 셋! 다음 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96화 넌 나의 슈퍼스타가 방송됩니다.